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정밀 발효 사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발효 기술도 이야기하고 바이오 차 기술도 얘기하고 또 이게 지금 축산 문제, 축산이 이제 기후변화에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메탄 저감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우선은 최 대표님께서 이번에 동남아 그죠. 지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지금 공동 뭐 기술 협약 MOU 이런 거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시아 사료 체험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조사료 자원이 풍부한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율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품질 면에서나 개선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밀 발효라든가 하이테크한 기술들을 도입해서 현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그걸 현지에서 정밀 발효를 이용해서 좀 효과적인 사료를 만들어서 수입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지금 사료 총 생산량이 한 2,300만 톤 정도 되는데 원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이 조사료 자원이 풍부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농장을 개발하고 이제 생산해서 수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에 680만 평을 50년 임대 장기 계약을 해서 현지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400만 평 규모의 그 필리핀 정부기관과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6월이나 7월부터는 시험 생산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정밀 발효 기술을 활용해서 친환경 사료, 깔개, 바이오차 등을 이제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또 우리 참여 업체들이 생산한 축산 분야 유기질 비료를 현지 농장으로 수출해서 거기서 이제 농작물 재배하는데 사용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연간 한 5천만 톤 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또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효과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국내와 현지의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좁은 이 우리 안에서만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좀 범위를 넓혀서 동남아 쪽으로 넓혀가지고 우리 참여업체들이 이제 유기질 비료를 잘 만들어서 현장으로 생산 현장으로 보내고 거기에서는 또 이제 바이오차라든가 사료 자원을 이쪽으로 보내서 국내 참여업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AI 기술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정밀 발효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선 유의해 본다면 세포의 이제 항상성 유지라든지 그 유지의 메커니즘, 세포막의 그 물리적인 작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합성 생물학이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지금 현재 AI나 유전자 공학 등이 아주 발달해서 무세포 합성 생물학 이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구성물만 가지고 세포막이 없는 산 세포가 아닌 구성물만 가지고 열린 세포를 만드는 거기에서 이제 유기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에너지도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미생물을 기르고 그걸 또 원료 생산을 하는 그런 솔라 포드 기술까지 나와 있어서 이제 따라 세포 생장 촉진에 도움이 되는 값싸고 풍부한 원료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이제 정밀 발효 기술이 발효 사료 제조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한테 이제 이번에 정밀 발효에 대한 그 첨단 기술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선거가 많네요. 지금 6월 정도만 되면 이제 동남아에서 이렇게 그 정밀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발효 사료 그죠? 네, 네. 시제품 먼저 나올 겁니다. 시제품이 나온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밀 발효 기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밀 발효 기술은 정밀 발효육, 고기를 정밀 발효로
대신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사료가 아니고 실제로 고기를 만드는 건데 우선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아무튼 미생물을 그죠? 미생물 활동을 조절해서 고품질의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밀 발효 기술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미생물 그 활동을 조절을 잘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잘해서 그죠? 배양을 해서 배양 조건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료를 생산을 해야 되고요. 고품질 사료를 또 생산해야 됩니다. 영양 성분이 많이 함량이 되어야 그죠? 소가 빨리 자라니까. 그리고 소화율도 좋아야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성 때문에 고품질 사료 이런 거를 생산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입니다. 지금 이 정밀 발효 사료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원하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는 적어야 되고 오염 물질은 적게 배출해야 되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런 거를 지금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세 가지 종류로 기술이 분리가 되는데 배양육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발효 사료 제조 위한 정밀 기술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도 CJ도 있고요. 뭐 DSM이라는 게 뭐 이런 데도 있고 AB 엔자임. 엔자임은 효소예요. 이게 효소 가지고 동물 사료 효소 개발 생산 이런 업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듀퐁이 제일 큽니다. 듀퐁이 워낙 큰 회사니까 듀퐁에서 미생물 기반의 발효 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보 자임스라고 엔자임스를 저희 끝에 집어넣고 해서 동물 사료 효소 개발하는 이런 회사가 큰 회사가 있고요. BASF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BASF는 뭐 약품 제약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동물 사료 효소로는 굉장히 큰 회사. 이고요. 또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회사가 헨슨 회사라는 게 동물 사료용 효소를 개발한 특수한 그죠 조그맣고 아주 날렵한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종류 활동을 조절하는 데에 이제 힘을 쓰는 회사, 고품질 사료 생산에 뭐 잘하는 회사, 친환경 뭐 이런 거 여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거 고농축 복합 생균제 해가지고 그죠 세포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엔자임 이건 효소가 나와가지고 마켓에 이렇게 뭐 이미 뭐 한국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려면은 아무튼 이 사료가 영양분이 많아야 되고 장내 환경을 잘 그죠 이렇게 배합을 잘해서 똥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분변이 적게 나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축산의 악취를 적게 내는 축산 악취 효과를 저감하는 이런 복합 효소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에 뭐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죠 발효 사료 제조 정밀 발효 기술에는 축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축산 폐기물 처리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또 돼야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되는 거 뭐 이런 걸 해서 향후의 전망은 밝다. 그죠? 그리고 5년 내에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 잘하신 거죠. 인도네시아 그 또 동남아에 가서 이런 사료를 지금 생산을 하면은 4, 5년 안에 대부분이 발효 사료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저희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발효 사료 하면은 대개 이제 아미노산이나 효소에 중점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핵심적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에너지까지를 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또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 그 소스. 에너지가 적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그 스타디 해야 될 게 아마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진 기술을 우리가 빨리 공부해서 받아들여서 현장에 접목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제일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차인데 탄소가 이제 안정된 형태 구조로 반영구적으로 지금 탄소를 가다놓고 있다 그래서 탄소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유기물하고 차콜 수다고 합성인데 이게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현기 상태에서 이제 고열로 열분해를 하면은 이제 가스 바이오 가스 바이오 오일 나온 다음에 이제 고체가 되는 게 이제 바이오차인데 이게 사실은 사료를 발효 사료를 만드는 과정이나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술이 원용될 수 있는 가장 그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바이오차가 중요하고 해서 이 바이오차를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방법 이건 이제 박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해놔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그 바이오차 기술은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네. 그죠? 여기에도 바이오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제가 기후 전쟁 그 책자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 바이오차 기술을 상당하게 다루었는데 바이오차 기술은 이거는 뭐 신기술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숯을 가지고 옛날에 된장 만들고 뭐 고추장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숯을 집어넣잖아요 음식에 뭐 이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차 기술은 어차피 탄소를 저감해주고요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효과적으로 그죠 저감시켜줘요. 그래서 이 고온에서 가열해서 탄소 함유한 이 고체 물질인 바이오차를 생산해가지고 요놈은 생산된 거는 또 토양 개선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탄소 저장 매체로서 기후변화에 그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 자원 개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바이오차가 많이 역할을 한다. 그 기술은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기물을 산소를 제한해가지고 열분해해서 다공성 산소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차예요. 그래서 바이오차는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요. 토양을 개선하고 물질 순환을 용이롭게 하고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이 됩니다. 제조 방법이 열분해하는 거, 가스화하는 거, 뭐 이렇게 그죠 용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열분해가 가장 일반적인 건데 바이오매스를 고온에 400 내지 700도씨에서 그죠 산소 제한 환경에서 열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를 만들어요. 가스화는 또 그 뭐 바이오 연료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이런 거를 또 바이오차로 생산 활용하는 이런 거. 등등해서 뭐 또 아주 고온 그죠 1500도씨 고온에서도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뭐 이 기술을 가진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나라에서 이 기술들을 바이오차로 그냥 숯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은 숯을 만들고 그 숯을 여러 군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밑에 보이다시피 바이오차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차 열분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그죠. 공정을 통해가지고 손쉽게 에너지도 생산하고 바이오차도 생산하고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숯 같은 거는요. 바이오차는 진짜 아마존에서도 많이 팔아요. 이게 아마존에 숯을 굉장히 싸게 아주 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바이오차 기술이 신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보면은 효율적인 바이오차 한국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농촌진흥원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이오차 연구개발센터가 있고요. 바이오차 표준화 연구 이런 단체가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또 바이오차 토양 적용 기준을 마련하거나 생산 활용 기술 개선하는 이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이거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들이 여기 유명한가 보면은 시퀘스트 캐피탈이라고 미국에서는 바이오차 생산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바이오차 솔루션즈 이렇게 해서 이걸 개발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티브에서 캐나다에도 있고 호주에서 에그리차 이 회사는 제가 알아요. 호주 정부에 제가 10년 근무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20년 근무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에그리차라는 이 회사는 이 바이오차를 토양에 적용하고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뭐 이런 회사인데 제가 잘 아는 회사예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차 같은 거는 설비를 우선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냥 수치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열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원료를 저장하는 주입구도 있어야 되고 뭐 연소기도 있어야 되고 열교환기 이게 너무 뜨거운 불에서 수치를 만들기 때문에 열교환기라든가 냉각기도 있어야 되고 냉각 타워도 있어야 되고 송풍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축산에서 발생하는 이 탄소 저감 방법 중에 이게 바이오차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탄소 저감 효과가 좋다. 그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에 도움이 된다. 바이오차 1톤은 약 3.6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게 꽤 많은 거죠. 그래서 바이오차 기술은 기후변화에도 좋고 토양 개선에도 좋고 우리 토양에 수질 뿌리거든요. 제가 조그만 텃밭을 하나 우리 서울에 우리 집 뒤뜰에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텃밭에 그 팔아요. 뭐 쿠팡도 팔고 그죠. 수질 집어넣어요. 이처럼 토양 개선에 좋고 폐기물 처리하는 그러니까 뭐 축산 폐기물을 그죠 바이오차로 만들어 버리면 또 깨끗하고 신규 산업 진출도 가능하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죠 바이오차는 4, 5년 안에는 아마 뭐 이런 저감하는 기술로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축산 분열을 처리하는데 바이오차를 이제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바이오차에서 문제점이 그 이제 효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열 효율이죠. 그 건조를 시켜야 되고 그 그렇죠. 고온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이제 또 식힐 때 그 폐열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효율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핵심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선진 기술을 좀 빨리 받아다가 현장에 접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에서 또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메탄가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실 이제 축사에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는 메탄가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거의 소가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개수로 보면은 젖소가 1년 연간 107kg 정도 이제 비우 같은 건 50kg 나머지 이제 돼지는 뭐 1.5니까 그 양으로 봐서는 적은데 두수가 많으니까 또 이제 그 거의 반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또 CH4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20 내지 30배 이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양은 적더라도 줄여야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하든지 배출량을 줄이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배출량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어떤 기술 이런 걸 한번 네. 또 소개를 해 주셨으면. 근데 이 메탄 배출 특히 축산에서 메탄 배출량을 감소하는데 해조류가 굉장히 활용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신기술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해조류 좀 먹이나요? 미역 뭐 이런 거. 아무튼 이게 메탄의 배출량 저감 기술로는 일단 그 소의 소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소화가 잘 안 되면은 뭐 방귀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듯이 소화를 훌륭하게 잘 시키면은 배출량이 적어요. 메탄 배출량이 그죠? 뭐 뭐라 그러죠? 뭐 방귀를 낀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뭐 끄해서 그죠? 소리를 내 가지고 메탄을 줄이는데 소화를 잘 시키는 게 그리고 이 아무튼 절반의 감소 기술
메탄의 절반의 메탄 배출량의 절반을 해조류를 먹이면 된다. 또 아스파라거스를 먹이면 된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우선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미역이라든가 뭐 김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해조류. 소의 메탄 배출량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정도로 차지하니까 굉장해요. 우리 그 뭐 전차, 자동차만 해도 그죠? 어떤 데서는 12% 뭐 20% 미만이거든요. 자동차가 메탄을 생산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온실가스가 그렇게 축산 분야에서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배양육, 고기를 아예 실제로 소를 먹여서 잡아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먹지 말고 아예 고기만 생산하자라는 게 배양육이고. 그래서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 25배 이상의 높아져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그래서 소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그죠. 사료를 우선은 첨가를 해서 먹여야 돼요. 미역만 먹일 수 없잖아요. 그죠. 사료에. 만약에 우리가 발효 사료 만들었다면 거기에다가 해조류를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메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켜서 방귀나 뭐 메탄이 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도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추출물을 소의 사료에 섞는 거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고 이것만 잘 해도 50%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해조류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해조류를 잘 생산을 해서 사료에다가 섞어가지고 미세조류라는 거 있어요. 미세조류, 이게 미세조류고 이거는 뭐 미역김 뭐 이런 거 다시마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뭐 그 아무튼 운반비 또는 노동비가 들지 이거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바다에 그냥 공짜로 나와 있는 건데 잘 갖다가 배합을 잘 해가지고 먹이면 일단은 뭐 메탄 배출량의 절반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고 있고 두 번째는 유전자 편집을 또 합니다. 유전자 편집에서 그 메탄 배출량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 억제 사료를 또 다르게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은 DSM이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이 메탄을 배출하는 이 양의 절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DSM 이런 회사를 끌고 오면 돼요. 미국엔 듀뽕은 너무 커가지고 뭐 그죠? 이거. 그다음에 뉴질랜드에도요. 에그리 에이지는 에그리를 줄이는 거예요. 에그리 리서치 회사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또 하고 있고 시퀘스트 이건 아까 다른 사료에서도 봤고요. 이처럼 미생물 기반의 메탄 억제 기술도 있고요. 소화 기관에다가 아까처럼 해조류 아스파라거스 추출물을 집어넣어서 또 메탄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이미 그죠? 큰 나라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찾아보니까. 그 이제 메탄이 사실은 고세균의 이제 섬유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고세균이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이제 원론적으로는 옛날부터도 많이 그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을 넣어서 수소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크게 효과적으로 뭐 나타난 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유전자라든지 뭐 해조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용적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첨단 기술을 우리가 배워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탄 일단 나오는 메탄을 이제 그 에너지화하는 것이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유도하고 하는데 그 에너지화하는 그 청정 연료로서 만들 수 있는 그 정제 기술 이건 또
박 교수님 잘 소개를 해 주시고 있었는데 한번 예. 예, 얘기해 주세요. 이 기술이 조금 그래도 좀 그저 첨단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청정연료를 만들고 활성탄을 만들고 뭐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만들고 해서 메탄이 이미 나오는 거 어차피 나오는 거를 네. 그죠? 그놈을 이제 정제하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청정연료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메탄을 고순도로 정제해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환경보호에 아주 환경보호도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또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탄가스를 수집해서 연료로 전환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또 활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건데 동남아시아에서 이게 자원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축산업의 미래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바이오 발효, 바이오 차, 그다음에 메탄 배출량을 어차피 저감시키고 이미 나온 배출 메탄은 정제해서 그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빨리빨리 배워서 우리나라의 축산도 그죠 전문 축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메탄 정제 기술에는 흡착 정제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활성탄, 제올라이트 이런 걸 만드는 데 그죠. 이런 회사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메탄올 이렇게 산화 작용해서 제올라이트 만드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뭐 이 분야의 전문이 아니니까 그죠. 이런 기술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요 기술을 만드는 그 두 번째 신기술은 막을 분리시킨다 이렇게 해서 막을 이용하여서 메탄과 다른 기체를 분리시켜가지고 또 순도 높은 메탄을 만들었을 때 또 에너지 소비량이 적게 되고 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확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제일 잘하나 이거 독일에 있는 린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 막 분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이 분야에 뛰어나다. 그다음에 에어 리퀴드 해서 프랑스에도 이런 흡착 정제 기술을 가진 회사도 있고 UOP라고 미국 회사도 있고 존슨 매시 그다음에 영국에서 회사인데 흡착 정제 기술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는 이미 이 분야에 좀 큰 회사들이 그죠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분야에 손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완전 신기술인데 멤브레인 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또 높은 분리 효율과 낮은 에너지 소비를 중략 또 촉매 개발하는 이런 신기술도 나와 있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기술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많이 나와서 경제적인 그죠 경제성을 확보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규제 완화에서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국제 협력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제가 해외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 린데라는 회사도 내가 좀 알고 있고 영국에 있는 존슨 매세이라는 이 회사도 좀 알고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이미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 한국 지사를 만들거나 그죠 뭐 한국 지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수입해 와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순환 농축산의 범위를 우리 국내가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으로 넓혀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프레임을 짜보려고 하는 거고 거기를 그러한 효율적인 축산을 위해서 이제 금방 소개해 주신 이런 하이테크한 기술들을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현장에 활용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 우리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그 축산인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성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하이테크한 AI 기술을 좀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UMB를 포함해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니까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 대표님과 메탄 정제 기술 뭐 이런 거 그죠. 청정전력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